뒤에 천명했어요. 막내 선수가 뿌려주는 수류탄 덕분에. 네, 반대편에서 패트릭 코로드가 왔고요. 아, 진짜 약한 타이밍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서클 게이밍도 이쪽을 감싸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앞서 다나와가 GFI와의 대결을 펼쳤는데 다나와 e스포츠도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7게이밍 눈치 빠르게 채고 지금 병원 앞쪽의 능선 쪽에 지금 전열을 다시 갖췄거든요. 상당히 훌륭한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어요. 물론 젠지가 이제 능선을 넘어오게 된다면 그때 좀 위험해지겠지만. 아통무 기절입니다. 자, 다나와 e스포츠 전력 유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GFI도 굉장히 좋은 집단지를 버리고서 이쪽으로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서울. 와, 서울이 룸 기절시켰고요. 화킬 냈습니다. 자, 이것만 이기면 살릴 수는 있는데. 위치 자체가 예. 예. 아, 911에 샷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17게이밍이 이쪽에 이 교정 킬로그 읽을 만 하거든요. 서울. 서울. 자, 일단 체력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자, 문 깰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수류탄 두 개고요. 아, 피오가 리더스 잡아내면 젠지가 넘어올 때가 17게이밍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자, 낙하하는 거. 와, 서울! 이거 혼자서 다 잡나요? 네. 자, 이거 화킬 다 낼 수 있을 것 같죠? 와! 911이 마지막에 데려갔는데요. 예. 네. 서울도 근데 다 데려갔어요. 예. 아, 담원기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 핫한 지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GEX가 네. 예, 창고 지역이 두 명밖에 없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TA도 계속해서 전력 유지하고 있고요. 네, ATA가 이렇게 되면 이후에 GEX 쪽으로 작업을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남쪽에 패트릭 코로드가 4인 유지하고 있지만 멀티서클 게이밍과의 교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하지만 판자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먼저 둘러싸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티서클 게이밍이 이거 패트릭 코로드 완전히 정리하고 아래쪽에서부터 이 서쪽 완전 장악 가능합니다. 와. 아, 바퀴도 깨진 상황이라서 지금 약간 억지로 빼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거 속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젠지의 먹잇감이 될 확률도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자, 17게이밍의 샷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 리드샷이 진짜 매섭거든요. 이 속력이 느린 차는 이거 살아남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젠지가? 예. 그런데 그래도 연막탄을 활용해서 아하! 화킬만 내면 되죠? 네. 자, 그리고 17게이밍 쪽으로 좀 과감하게 붙였습니다. 자, 17게이밍 입장에서는 악재고 젠지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네. 수준 체력 7. 오. 여기서. 샤오베이밖에 없어요, 이러면. 예. 네, 샤오베이의 그 나갔던 위치도 지금 젠지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샤오베이 피오가 수류탄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젠지는 숨통이 트이고 남쪽은 서로 혈흔이 낭자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기블리가 피오 선수를 기절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소모되는 시간과 자원 신경 쓰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젠지는. 그래서 일단은 에스터 선수가 기블리 쪽을 끝까지 집중해주고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ATA가 이번 자기장까지 버텼다가 GX의 길 건너편으로 자리 잡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ATA가 사실 그 초기 투자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봤는데 잘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능선 넘어와서 젠지가 자리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기블리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GX 창고 쪽으로 잘 잘랐어요. 램바. 와, 이거 뭐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총탄 같은 느낌이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류탄 조심해야 돼요. 네. GX가 계속해서 2층 집에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 쩐난밖에 안 남았고요. 자, 은근 이게 이렇게 중앙에 밀집되다 보면 외곽 쪽에서 풀릴 수 있는 팀들이 좀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젠지와 ATA의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젠지는 들어가기보다 일단 엔터포스 36만 정리 먼저 하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예, 인서클 먼저 칠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 계산 내려주고 있어요. 예. 자, 스타로드 기절이고 퓨어보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는데요. 자, 위치 계속 꿰뚫고 있죠. 그래도 가게 두어라. 네. 아, 그런데 이노딕스의 샷 여기서. 네. 아, 그리고 쩐만이 수류탄으로 결국 스피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GX 두 명의 인원을 미리 잘라놨었던 상황이라서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ATA와 젠지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습니다. 알지? 우리 최종장에서 서로 만나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ATA가 젠지만 보는 거예요. 네.
자, 차량이 있긴 한데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남쪽에 패트릭 코르도도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젠지가 이 서쪽 해안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서 킬로그만으로 단순 유추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차량으로 일단 예. 들어가는데 아, 그래서 그냥 창고로 저 이쪽에 이런데 기블리가 킬로릭스가 수류탄 잡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웰컴 수류탄 피해줘야 하고요. 오, 타면서 아, 랜더가 차량 불 붙었고 이거 예. 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안쪽에 화염병과 투척불 계속 넣죠. 둘 에스터 화킬 또 어. 자, GX 쩐난 선수는 옆집에서 지켜보고만 네. 있어요. 네.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자, 피오 기절이고요. 자, 스피어가 뚫어주고 살려주고 있고 이거 ATA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킬로릭스! 자, 근데 그 차량에 기절을 당했고요. 여기서 아수라가 오! 근데 맞았습니다. 예, 자, 몇 대 때려놨으면 렌바 선수가 그대로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 예. 쩐난 선수의 포지션이 약간 불안 요소죠? 그렇죠. 자, 삼각 다 맞았고요. 아! 아! 자, ATA 편해졌어요. 네. 기블리가 킬러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ATA 이거 이 치킨강이 열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요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 엎드려 있다가 이제 체력 충전해서 이제 고개를 들 타이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야,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ATA에게 그렇죠. 치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차량 바퀴가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그 여유만 있다면 그냥 아래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날개 펼치면 될 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뛰어온다고요? 야. GFI 911. 예. 아니, 쩐난. 야, 이거 거의 긴급 구조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아, 쩐난. 아, 이 정도면 앰뷸런스의 이 그 뿅뿅 하면서 오는 겁니다. 예. 다 소리 내면서. 사람들이 길을 비켜 주듯이. 네. 예. 쩐난 사운드를 죽였나요? 발소리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무조건 들리죠. 멈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ATA가 저 집 쪽으로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반 여기서? 쪽에 그 어폐물을 형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911 이렇게 갔네요. 자, 이러면 탑4 싸움인데 4대2대2대1입니다. 자, 2층 집 잡으려고 출동! 자, 투척 무기가 있었나요, 쩐나는? 일단 화염병을 하나 갖고 있는 렌바. 네. 자, 그렇죠. 엄폐물이 있는 밀밭 쪽으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자리 그리고 또 전력만 유지해주면 돼요. 야, 단차 활용을 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지금 화염병 하나 던져줍니다. 상대가 있을 만한 공간을 점점 더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자, 펌프 샷건에 수류탄 두 개 갖고 있는 쩐난 올라갑니다. 예. 발소리 읽으면서 그런데 옆에 쩐난 안 보여요. 쩐난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수류탄 뿌려놓고 네. 네. 위험한데요. 데미지 들어가는데요. 오! 오! 하나 더. 아, 체력 5 남았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체력 채우고. 네. 자, 수류탄 모두 사용. 아, 이럴수록 ATA는 더 편해지거든요. 네, 패트리코 로드의 마윈론과 마무 선수가 왼쪽 서쪽 도로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단단한 수비벽을 계속해서 ATA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들 킬포인트 충분하고 이거 치킨만 먹게 되면 우리가 랭킹 1등으로 간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여섯 번째 자기장입니다. 네. 마윈롱 주변에 보급상자가 떨어지긴 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스피어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정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1대1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ATA 이거 치킨 진짜 다 왔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정말 지옥에서 돌아와서 BGC까지 갈 수 있는 그 기적의 길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두 번째 치킨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패트릭 코로도 역시 워낙 샷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방심해선 절대 안 되는 ATA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떨어지는 보급상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견제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래도 패트릭 코로드가 끝까지 바퀴를 깨면서 ATA의 발을 묶어버리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수류탄 5개를 갖고 있었어요. 네. 마무 선수가. 그래서 집이 벗겨지는, 자기장이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최적의 상황일 텐데 ATA에게 또다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진입해서 자리 만들기. 아, 그리고 창고가 약간 걸렸다는 게 집단지가 약간 자기장의 공간이 나오게 되면서 ATA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대신에 이 GX나 지금 기블리의 나머지 선수에게 수류탄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윈론과 마모, 패트릭 코로드 서쪽과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썬란도 자세를 다시 고쳐잡고 스드륵을 주었는데요. 오, 네. 이건 예. 뭐 밀발에서 킬 포인트 조금이라도 얻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아, 이거 ATA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연막탄을 뿌리고 계속해서 엄폐벌을 끌고 가는 선택 오이고, 너무 좋아요. 예. 머리한테 맞았어요. 자, 땅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수류탄 들고 있다가 자, 수류탄 하나 챙겨가나요? 연막 아홉 개 예. 수류탄 하나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저 2층 집에서 앞쪽까지 던질 수 있는 그 위치 거리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씩 접근해 주고 있는 ATA입니다. 아, 근데 약간의 이 자기장에 걸치면서 결국에 집단지 사격까지 계속해서 열린다는 게 ATA 입장에선 너무나 큰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거든요. 네, 레이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위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 자기장 최외곽에 갇혔어요. 쩐난이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아, 버기 바퀴까지 파괴가 됐고 연막다리를 좀 펼쳐주면서 레이닝 일병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인원상에서 확실히 유리한 건 ATA이지만 결국에 이번 자기장에서 본인들의 공간을 더욱더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패트릭 코르드가 그 한 점으로의 집중을 통해서 인원수를 극복하는 슈퍼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마무 선수가 좀 더 앞쪽으로 옮깁니다. 수류탄 5개나 있어요. 너무 불안한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관측이 안 되는 저지대 위치다 보니까 자 면밀한 모든 변수를 제거하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TA 어려운 싸움입니다. 4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레이닝 선수가 연막탄을 활용해서 이 동쪽으로 집단지 처리! 자 변수는 내가 직접 제거한다 ATA! 좋았어요! 4대2입니다. 이러면 움직임이 가능하죠 레이닝이 이렇게! 자 근데 마부의 수류탄 조심해야 돼요. 치워져요 이 어폐물! 네. 수류탄에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래도 연막탄을 미리 뿌려놨기 때문에 자 마모의 수류탄 하나 더 오는데요. 하지만 레이닝도 있어요. 레이닝의 수류탄! 자 언패블 치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4대1입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수류탄 잡았습니다. 스페로우 선수가 이미 날개 벌려서 찍을 준비 마쳤어요. 자, 됐습니다. 마무리 짓죠. 스페로우! 마이농 몸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쳤어요. 그렇죠. 예다. 수류탄! 오, 체력 오. 자, 화염병 갑니다. 네. 자, 쓸어갈 수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퍼펙트한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티! 자, 먼저 이 치킨 고지를 받기 직전이고요. 네, 2주차에 기복이란 없다. 우리는 보였어요. 9점에 ATA. 하지만 스페로. 자, 천천히 뒤쪽에서 백업사격 받으면서 천천히 해도 돼요. 예. 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잡으러 안 가도 됩니다. 왼쪽에서 한 대 툭. 여기서 레이닝 알고 있겠죠? 예. 자, 엎드려 있고 자기장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서클이에요. 마인롱. 자, 시간은 갇혔어요. ATA 편입니다. ATA. 고점에 ATA 보여줘야죠, ATA! 자, 37킬 치킨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주차의 기복을 싹 씻어버리는! 자, 1레이닝 나온대요! 킬포인트 안 주려고 하나요? 비를 내리게 하나! ATA! 치킨! 1주차 2치킨으로 데이원을 마무리 짓습니다. 2주차에.